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 물김치를 담글 건데요. 여름에 김치 담글 때풀 쓰는 것 조금 귀찮으셨죠? 오늘은 풀안 쓰고 정말 10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요리인데요. 저 재료에서 좀 김치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재료가 보이시죠? 그 재료 때문에 풀안 쓰고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늘을 다져서 넣어주시는데요. 저는 9쪽 정도 넣었어요. 오늘은 빠른 속도로 만들 거기 때문에 수돗물 끓이지 않고 그냥 정수기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늘은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거는 알배추예요. 아예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나오는 배추예요. 1kg 정도 사용했고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배추 뿌리 부분도 버리지 말고 사용해주세요. 그런데 저 부분은 단단하니까 작은 크기로 잘라 넣어주세요. 알배추가 깨끗하더라도 그래도 김치 담그기 전에는 깨끗하게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헹궈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불순물이 제거된 천일염이에요. 오늘은 끓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어요. 천일염을 테이블스푼에다가 소복하게 담아서 배추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이거는 절인다고 볼수 없고 그냥 채소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녹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고구마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얇게 잘라주세요. 김치를 담글 때 찹쌀풀을 쓰는 이유는 유산균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상온에서는 설탕이나 과일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먹고요. 냉장고 안에서는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요. 먹는다기보다는 씹어서 뱉어놓는 상태예요. 그게 맛있게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김치에도 풀을 써주는 게 좋은데요. 근데 여름에는 풀 쓰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덥기도 하고.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다가 닭갈비하고 남은 고구마가 있길래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 김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있었어요. 고구마는 가만히 놔두면 금방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재빨리 그릇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은 저는 정수기 사용했어요. 오늘은 진짜 빨리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돗물을 끓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정수기 물에는 미네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김치가 썩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넣은 거는 설탕이에요. 설탕 티스푼 반 개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배추를 김치통에 넣어주세요. 김치 담글 때 물과 소금의 비율은 물 1리터에 소금을 소복한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주는 게딱 맞더라고요. 저는 이 물김치 담글 때물 2리터 넣어줬고, 그리고 소금은 테이블스푼 두 개를 넣어줬어요. 소복하게요. 소금은 반은 김치에 뿌려서 섞어줬고요. 그리고 반은 위에다가 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넣어줬어요. 제가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물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더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물을 넣어주실 때는 물과 소금의 비율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물 1리터당 소복한 테이블스푼 한 개의 소금을 넣어주시고 소금을 다 녹여주신 다음에 김치통에 추가로 부어주세요. 고구마는 물에 잠기지 않으면은 색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금방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반드시 물에 잠기게 해주세요. 배추도 찰랑찰랑 물에 잠길 때까지 소금물을 추가해주세요. 저는 조금씩 조금씩 물을 봐가면서 넣는데요. 배추 1kg를 잠기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2리터는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물 2리터니까 소금은 소복하게 테이블스푼 2개 넣어주세요. 이거는 정수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발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상온에 하루 반 정도 놔두시고요. 냉장고에 며칠 더 놔두시면은 아주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그냥 하얀 배추에다가 하얀 고구마를 넣어서 색이 단조로운데요. 좀 색을 예쁘게 내고 싶으시면은 빨간 고추 좀 썰어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요. 아주 맛있어요. 냄새도 장난이 아니에요. 배추는 완전 아삭아삭하고요. 그리고 고구마도 아삭아삭한데, 고구마에서 고구마 맛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김치 국물 맛이 나요. 그리고 고구마도 아삭아삭해요. 제가 배추 물김치는 찹쌀풀 넣고 써본 적이 없어서 어느 게 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력 없이 만든 거에 비해서는 진짜 맛있었어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열무김치 담글 때 재료를 조금 덜어내서 여기에다가는 찹쌀풀 대신에 고구마를 넣어봤거든요. 이때는 열무김치랑 고구마 열무김치랑 맛이 좀 달랐어요. 이게 조금 더 달콤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고구마 안 넣고 찹쌀풀로 만든 게 더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공정한 비교가 아닌 게 지금 여기에는 양파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파는 김치국물 맛을 좀 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먹을만 했어요. 아무래도 제대로 만들려면 찹쌀풀을 써야겠죠. 근데 요즘처럼 날 더운 날 찹쌀풀 쓰다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생고구마 썰어서 만들어 보세요. 근데 정수기물로 김치를 만들면 진짜 빠른 속도로 익어버리니까 빨리 드셔야지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